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더 친밀히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때 우리가 살 길은 주님과 더 친밀히 동행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면 우리 안에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 아주 신실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며 사는데 어떻게 속다르고 겉다른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거짓말하며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정말 신실한 사람, 속과 겉이 다르지 않은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나 남편에게, 또는 아이들에게, 또는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자주 여러분을 보는 사람에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 화 안 낼 테니까 솔직하게 말해 줘 봐. 그렇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는 우리 자신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사람이 된 것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동의 일기를 꾸준히 쓰시라고 권해드리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점에서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을 이상하게 싫어하고 비난하고 또 폄하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한 말이, 이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야, 이 사람 거짓말쟁이야, 그런 비난을 했던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사실 혐오감이 느껴지는 그 평가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쟁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비난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다, 곧 내가 다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거다,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만 다시 그냥 유대로 갔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거짓말쟁이다, 속은 오지 않으려고 하면서 겉으로만 오겠다고 말한 사람이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비난을 한 겁니다. 사실 말도 안 되는 꺼리를 가지고 그 꼬투리를 잡아서 사도 바울을 아주 무지막지하게 나쁜 사람인 것처럼 몰아가는 그 사람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죠. 사도 바울이 그 점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해를 받든지 비난을 받든지 자기 자신을 해명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굳이 해명을 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이 거짓이라고 함께 폄하되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나는 절대로 겉다르고 속다르게 하는 사람 아니다, 실제로는 가고 싶지 않은데 겉으로만 갈 거라고 이야기한 사람 아니다, 나는 하나님 신실한 것처럼 나도 아니요, 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사람 아닌 신실하다, 이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믿는 자기도 겉으로 속으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해명을 하는데 사실 사람의 사정을 어떻게 다 다른 사람에게 해명할 수 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어떻게 다 해명하고 살아요? 부모 자녀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3절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으로만 설명을 하겠다, 고린도 교인들이 아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한번 설명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확신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속 마음까지 다 드러나는 그때는 내가 분명히 확신하기를 너희들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것이다. 모든 걸 다 알고 나니까, 우리 속에 있는 것까지 다 드러나니까 그때는 틀림없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여러분이 우리의 자랑거리이듯이 우리가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꼭 그런 확신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속마음이 다 드러나는 그날, 저는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되고 여러분은 제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속마음까지 다 드러나놓고 보니까 아, 그랬었어요? 너무 섭섭한데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선한목자교회 교인들이 제가 담임 목사였음이 자랑스럽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어제도 제가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제가 주례한 부부들이 제가 자신의 결혼식 때 주례자였음이 자랑스럽게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건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그렇죠? 오늘 사도 바울의 그 고백 속에서 아, 우리가 정말 그래야 되겠다, 이게 바로 신실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신실해야 되는 가장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19절에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도 되셨다가 동시에 아니오도 되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예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하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하셨어요. 예수님에게는 아니오가 없었어요. 하나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겉다르고 속다르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20절에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보증이 되는 겁니다. 22절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계신 성령, 그분을 증인으로 삼습니다. 성령이 증인이십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을 위해서 내가 가지 않은 거지, 속으로는 안 가려고 하면서 겉으로만 가겠다고 하고 실제로 안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갑작스럽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야만 됐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갑자기 고린도를 들러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얼마나 거칠게 대항을 했는지 사도 바울도 엄청나게 마음이 상했고,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도 큰 상처가 생겼어요. 그 사도 바울의 그날의 방문이 다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내가 곧 다시 올 것이라 그러시고는 다시 마게도냐로 갔는데, 사도 바울이 정말 다시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사도 바울에 대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은 무리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마음이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가게 되면 그러면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상처는 더 크게 받을 것이 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직접 이번에는 가는 게 안 좋겠구나. 그래서 가지 않게 됐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또 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겠고 복음과 올바른 진리는 가르쳐야 하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사도 바울이 반드시 바로 잡아줘야 될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주 엄한 책망의 말을 그 편지에 썼어요. 그러나 직접 가지 않았던 이유는 만약에 직접 얼굴을 대면하게 되면 마치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권위를 가지고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겠기 때문에 그냥 편지로만 보내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믿었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반드시 올바른 믿음으로 바로 서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사도 바울에게 마음의 아픔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바뀌어져서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도 그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자, 그렇지만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정말 눈물 범벅이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이 말을 잘 받아줄까? 고린도 교인들은 이 말씀으로 정말 변화되어져서 기쁨으로 서로 교제하는 날을 하나님이 꼭 주시기를 그 애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으니 정말 눈물로 쓴 편지가 된 거예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말할 수 없이 폄하하고 비난하고 엄청나게 속을 썩였지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사랑이었습니다. 4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한결같은 마음과 사랑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 뜻이면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그렇게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정말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 다, 지금 부속실에서 예배드리신 분들도, 그리고 지금 온라인 생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을 받았어요. 한 번은 어느 세무 공무원이 성도를 찾아왔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아니 왜 나를 찾아왔습니까? 조사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뭘 조사한단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소문을 듣기를 당신이 엄청난 부자라고 자랑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러면 세금 낼게 있을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조사하러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말을 듣고 오신 거군요.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재산을 다 말씀을 드리지요. 첫 번째로, 나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크고 아름다운 집이 천국에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평화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믿음으로 하나 된 가족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천국 가족인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덟 번째, 캄캄한 밤중에도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생명의 면류관이 제게 있습니다. 열 번째,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보화입니다. 세무공무원이 듣고는 당신은 진짜 세계에서 가장 부자군요. 그러나 세금은 매길 수가 없겠습니다. 뭐 만든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을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 나는 그런 복 못 받았는데요, 그런 분 있으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다 내게 이루어졌다. 이 사실을 내가 진짜 믿어야 이 축복이 내 삶 속에 역사하게 돼요. 1928년에 인도 선교사였던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미국 연합감리교회로부터 감독 선출을 받았습니다. 감리교 목사로서는 최고위직에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24시간 뒤에 스탠리 존스 목사님이 그 감독직을 사양하고 다시 선교지 인도로 돌아가는 참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감독직책보다 선교지 사명이 더 귀하다고 여겼던 거죠.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69세 때 미국의 어느 수양관에서 모임을 이끌어가는 중에 숙소에서 그만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온몸에 마비가 왔습니다. 그가 병원에 실려가서 입원해 있을 때 간호사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침에 나를 깨우러 올 때 굿모닝 하고 인사하지 말고 이렇게 해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 간호사가 얼마나 참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 간호사는 정말 그렇게 매일 깨웠어요.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언제나 아멘이시지 아니오가 없으시다. 그러므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기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면 아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가 일어났어요. 다시 인도로 가서 20년 동안 더 사역하다가 89 나이에 죽어서 인도에 묻혔습니다. 그때 그가 쓴 책이 하나님의 긍정, The Divine Yes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자기가 그때 경험했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쓴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고 어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이 정말 믿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도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갔지, 마음으로는 아니요 하면서 입으로만 아멘 했던 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정말 받았음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도 아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12절에 고린도 교인들을 대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순박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고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였다고 증언했어요. 그것이 자기의 자랑이고 자기 양심이
증언한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 속이 뒤집어질 정도였어요. 막무가내로 막 싸우려고 대드는 사람하고 대화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한결같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랑으로 사랑으로 진실하게 대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진실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니까 우리도 진실해야 하는데 문제는 자신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속으로는 믿지 못하면서도 그냥 겉으로만 믿는 척 그렇게 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과 교회에서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교회와 직장에서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그게 우리 스스로를 좌절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우리도 신실하게 살 수 있냐 말입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부정적인 신앙에 딱 매여 있었어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나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라고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어려서 목사의 아들로 자랐지만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아버님 목회하는 목회 현장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가?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인가? 너무 의심이 많이 들더라고. 여러분 중에도 교회 때때로 문제가 많은 교회 소식을 들을 때 정말 믿었던 어떤 목사님이나 또는 교인들의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욕을 하고 자기를 살리는 생명의 복음의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아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에요. 제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믿음이 없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본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뜨이지 않았던 거예요. 저를 거기서 구원해 낸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이 되셨다. 그 복음을 깨달았을 때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너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받아주고 계시다는,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실망스럽고 너무 좌절이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비로소 가지게 되었어요. 그게 믿어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제 안에 속과 겉이 다른 게 없어지기 시작한. 지금도 10년째 우리 부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또 선교사님들과 매일 일기를 쓰고 나누고 살아요. 겉이나 속이나 전혀 다를 바 없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봅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복입니다. 이 복 하나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약속, 또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영생, 그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게 진짜 믿어지면 그러면 모든 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심장이 살아 움직인다는 것을 꼭 꺼내 봐야 합니까? 보지 못해도 내 속에 지금 심장이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다 믿잖아요. 지금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꼭 눈으로 보아야만 확인이 되는 겁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이 자체가 증거잖아요. 지금 영상으로도 이 예배에 접속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지금 그 행위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마음으로는 아니오면서 겉으로만 이해하고 약속하시고 지키지 않으신 하나님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께 이해할 수 있어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자, 항상 예수님 안에 거하자는 이유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멘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인도하심 믿어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실망하고 여러분의 현실에 낙심하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일이 생겨도 예수님 바라보면 주님은 다시 일어나게 하세요. 세상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된다고 하세요. 나는 끝인데 예수님은 다시 시작하라고 하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노라고 하는 예수님은 예스라고 하세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이 확 달라져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크게 아멘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우 중에 아멘을 진짜 크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사실 우리 교우들은 중심이 깊어서 아멘을 거의 안 하세요. 해도 아주 조그맣게 하고. 근데 그분은 아주 크게 아멘을 하세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거슬러요. 왜 저렇게 큰 소리로 아멘하지? 귀에 거슬러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좀 절제하세요. 우리 교회는 아멘 그렇게 크게 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아멘하면 다들 놀래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그맣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그런 고민이 생기더라고. 근데 주님이 제 마음에 그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들 크게 하면 되지.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되겠더라고요. 다들 크게 아멘, 다들 크게 아멘 이렇게 하고 살면 뭐 그분한테 굳이 절제하라 말라 할 게 없잖아요. 실제로 아멘을 크게 하고 살아보면 주님의 역사하심을 더 놀랍게 경험을 하게 돼요.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개인적인 문제, 또 교회와 나라를 향한 기도의 제목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시험들, 고비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신실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갔어요. 조금 더 숨기거나 뭐 감추려고 하지 않고 그저 오직 진실하게 나가고 나갔더니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다 해결이 되실 거죠.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신 것처럼 저도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주님 앞에 아멘하고 나가겠습니다.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저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크게 아멘입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나갑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진짜 주님을 보고 그렇게 살게 해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